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제13라운드 경기 제주와 서울, 서울과 제주와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재원 선수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FC 서울입니다. 골키퍼 김용대, 차두리, 김진규, 김주영, 아디, 하대성, 고명진, 윤일록, 몰리나, 고요한, 대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끌고 있죠. 자, 제주의 선발 선수입니다. 골키퍼 박준혁, 오주연, 이용, 홍정호, 황인호, 김봉래, 오승범, 윤빛가람, 페드로, 마라냥, 서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자, FC 서울은 AFC 챔피언스 리그에 또 8강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자, 전반 시선을 울리면서 45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의 선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뒤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수비수지만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네, 선수죠. 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9경기에 지금 두 골을 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찬스죠. 자, 여기서 아디가 골키퍼에게 헤딩으로 패스합니다. 아디가 볼 떨어지는 위치를 잘 그 판단을 해서 네. 헤딩 백패스를 했어요. 아디에게. 자, 이 지금 그 FC 서울이 이렇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제주가 워낙 자, 그 촘촘하게 수비 형태를 치고 있기 때문이죠. 네, 52대 48 정도로 제주가 점유율에서는 조금 앞서나가고 네. 있습니다. 자, 올려줬는데요. 깊어요. 네, 박준혁 골키퍼가 잡습니다. 네. 차두리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봤습니다만은 네. 볼이 너무 깊었죠. 자, 클래식의 이 흥행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하대성이 기습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자, 고명진이 가운데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대안. 자, 왼쪽에 몰리나가 있습니다. 몰리나 잡고, 몰리나. 자, 몰리나 가운데로 줬습니다. 대안. 자, 그대로 슛! 골입니다! 골! 자, 고요한! 지금도 기습 공격으로 빠르게 지금 볼이 넘으면서 네.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전반 19분 고요한의 골이 터집니다. 자, 왼쪽에서 시작된 볼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고요한에게 연결이 되면서 네.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선취골을 얻어내고 있는 고요한. 1대0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볼은 놓쳐도 선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자, 자, 여기 다시 보시죠. 측면에서 지금 몰리나와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걸 놓쳤어요. 네, 대안이 안쪽으로 막았는데 그 다음에 발리슛 네. 프리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서울이 원정에서 선취골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네. 제주가 갈 길이 또 멀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그 서울의 공격이 좋았었는데 네. 결국은 득점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주연이 가운데 오승범. 네. 자, 오승도 이번에도 한 번에 찔러 주는데요. 자, 소동현에 일단 잡았습니다만 소동현 잡아라 헤드샷. 아, 이게 벗어나네요. 이게 넘어갑니다. 페드로의 이렇게 그 단조로운 패스는 쉽게 가야 되는데 정확히 가야 되는데 네. 패스 미스가 계속 나옵니다. 업사이드 아니에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자, 윤일록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까지 갔었죠? 자, 자 지금도 위험했습니다. 네. 코너킥이 됩니다. 네, 피스트의 공적이죠. 네, 자 올려줬습니다. 파퍼스죠. 자, 기회인데요. 아디가 다시 한번 슛. 자, 지금 대야 조심해야죠. 슛. 업사이드 반칙입니다. 아,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때리는 상황에서 맞고 오?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금 이 네. 상황이 글쎄요. 네, 반대편에 이용 선수가 있었는데 네. 하지 못했고요. 자, 수비 라인에서 힘들게 올라온 볼이거든요. 네. 최전방에서 이걸 키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아, 가운데 지금 뚫렸어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아, 박준혁 잘 막았어요. 머리에 맞고 나가는 그런 장면 나왔네요. 네. 자, 넣었을 경우에는 네. 경기 아주 유리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차두리. 자, 차두리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가운데 대안. 자, 대안 페널티 박스에서 올려줬습니다. 헤딩 슛! 2대0이 됩니다. 몰리나! 몰리나! 아, 지금은 아웃프론트로 크로스를 올렸고 데몰리션 콤비의 그 득점이 살아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2대0이 됐습니다. 네. 아, 점점 제주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몰리나. 아, 이 데몰리션 콤비의 위력 네.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아웃프론트로 올려줬고 네. 가볍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몰리나. 자, 다시 보시죠. 자, 이 장면인데요. 자, 대안. 여기서 대안이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올렸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볍게 방향을 바꿔서 넣는 아주 지능적인 득점입니다. 네, 펄쩍 뛰어서 그것도 네. 발로 차놓았어요. 자, 아웃프론트. 자, 보시죠. 여기서 슈팅 감각이 뛰어나요. 자, 네. 살짝 갖다 대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울성이 있기도 한데 발을 네. 먼저 볼에다 갖다 댔기 때문에 파울을 선언하진 않았어요. 네, 자, 최용수 감독 좋아하는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오승범. 아, 자, 지금 파울이죠.
자, 그대로 슛! 다시 한번 마르냥! 아, 슛! 아,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주는군요. 페널티킥 선언돼요. 아, 뒤에 파울입니다. 슈팅을 두 경기에 여섯 골. 네. 자, 페드로 페널티킥. 슛! 골! 네, 골입니다. 2대 1. 전반 49. 자, 지금 쫓아갈 수 있는 2대 0이 아니고 2대 1이 됩니다. 네. 헤딩. 자, 이용이 가운데로. 네. 자, 전반전 45분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서울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치고 나옵니다. 스피드가 좋은 선수 베이바. 자, 측면 봐야죠. 페드로, 페드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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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마리냐 가운데 치고 들어갑니다. 마리냐 슛. 아, 이게 뭡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좀 좋았어야 되는데. 네, 김진규가 얻어냈습니다. 우주연의 롱드로인. 자, 준볼. 자, 헤딩. 자, 여기서 슛. 아, 다시 한번 슛. 슛. 위쪽에서 들어가면서 가볍게 네. 밀어넣었어요.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좋은 찬스인데요. 자, 페드로가 나왔습니다. 페드로. 자, 페드로. 김진규를 앞에 두고 페드로. 페인팅 모션. 슛! 슛! 아, 여기서 바로 골키퍼 전면으로 갑니다. 골키퍼 4대성. 다 들어갑니다. 자, 멀리나 올려준 볼. 헤딩! 자, 윤빛가랑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자, 고명진. 자, 고명진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아디쪽 머리인데요. 헤딩! 네. 아, 높이 높았어요. 벗어났습니다. 네. 자, 아디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몰리나 선수도 지금 판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 올려준 네. 볼! 뒤쪽이죠? 자, 뒤쪽! 헤딩! 아, 이것이. 아, 자, 지금도 위험했어요. 헤딩을 했습니다만, 김진규 선수인가요? 네. 볼이 뜨고 말았어요. 자, 윤빛가람에게, 윤빛가람. 자, 왼쪽 페드로. 자, 갑니다. 페드로, 페드로, 페드로! 펜스 안쪽! 슛! 슛! 골! 헤딩! 업사이드! 업사이드가 됩니다. 아, 업사이드가 올라가 있었네요. 아, 업사이드 반칙을 선언하네요. 아, 저희도 아, 지금 이거, 골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골이라고 했었는데. 네, 제주가 공을 따냅니다. 베이란. 베이란 한 번에 또 기습적으로 줍니다. 자, 기습. 자, 서동현. 서동현. 자, 서동현 치고 들어갑니다. 서동현. 앞으로 김진규가 맞고 있습니다. 1대1. 자, 마영이 가운데 있고요. 가만 때리죠. 가만 때리죠. 페드로 슛! 골! 골! 페드로! 페드로! 헤드트릭! 페드로의 헤드트릭! 3대2 역전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잘 골라서 때려야 됩니다. 자, 몰리나 김진규도 있고요. 방향을 왼쪽으로 잡을 것인가 오른쪽으로 네. 잡을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되고 수비 위치를 우선 자 몰리나 슛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습니다. 네. 제주가 위기를 넘깁니다. 자, 윤빛가랑 올려줍니다. 뒤쪽 자 뒤쪽인데요. 헤딩. 아, 자 지금 하대성이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네요. 김진규가 요소요소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페드로. 자, 서동현 옵사이드 아니면 슛. 아, 이게 벗어나네요. 상 주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뒤쪽으로 줍니다. 전환해야죠. 자, 가운데 소동현. 아, 좋습니다. 찬스. 자, 슛! 슛! 아, 담아서 때렸는데. 아, 이 네 번째 골은 안 터지네요. 네, 네. 확실히 베이런 선수가 활력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이번에도 한 번에 소동현 쪽. 소동현. 자, 공간됐습니다. 허동현. 허동현 슛! 아, 이게 말이네요. 정면으로 가는 다시 한번 헤딩. 자, 제주가 안정된 수비를 보여줘요. 아, 측면 쪽입니다. 자, 오른쪽 열렸습니다. 가운데 뚫려주는데요. 슛! 아! 네. 안쪽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지금 발을 갖다 댔었는데. 네. 지금 투입이 됐는데. 네. 낮게 깔아서 주는 거. 가볍게 인사이드로 방향만 돌려놓는 그런 득점이 됐는데 수비가 순간 놓쳤어요. 자, 다시 보시죠. 자, 다시 자, 보죠. 이 장면인데. 빠져들어가는 걸 보질 못했어요. 자, 네. 이 장면이에요. 가운데서도. 프리가 됐고요. 가운데서도 수비를, 맞아, 상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네. 제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선수들 공에만 지금 시선이 네. 찍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운데 뛰어들어온 선수를 보지 못했죠. 네. 대안이 가볍게 방향을 바꿔서 득점을 합니다. 아, 대안에게 아. 걸리면 어김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대안. 자, 대안. 자, 가운데 투입이 되죠. 아, 지금도 열렸어요. 하대성! 자, 선수를 막고 있습니다. 가운데 다시 한번 최효진. 최효진 슛! 자,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골키퍼 들어가야 돼요. 골키퍼 빨리 들어가야죠. 아, 박준혁 골키퍼 쳐냈습니다. 지금 박준혁 골키퍼가 자 몰리나가 올려줄 볼 이어포스트 쪽. 자 머리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을 얻어내는 서울입니다. 지금 앞에 자 뒤쪽입니다. 자, 올려줍니다. 자 받았지. 헤딩! 헤딩 슛! 슛! 자 지금 아 이번에 또 계속 됩니다. 아 이게 뭡니까?
경기 정말 쉽사리 안 끝나네요. 종료 직전인데 아, 제 입장에서는 아쉽네요. 네,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자, 하대성이 들어가고 살짝 있는데 밀어줬고, 자, 이 장면이죠. 잡고, 여기서 에스쿠데로가 돌아선 순간 뒤에서 걸었어요. 네. 이제 볼을 찬다는 것이 네. 자, 앞으로 대안이 찰 일은 없을 거다 최용수 감독이 얘기했었는데 진짜로 이번에 김진규가 찹니다. 자, 박준혁 골키퍼가 손을 들고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 자 페널티킥 김진규의 페널티킥 수비수지만 아주 자, 킥력이 좋은 선수 들어갈 것인지 자 김진규가 앞으로 갑니다. 김진규 슛! 아~ 골입니다. 골이 터집니다. 김진규의 슛 네. 네, 4대 4까지 갑니다. 네, 8골이 터집니다. 경기 끝납니다. 네. 네. 전후반 90분 경기 4대 4 동점을 이룬 가운데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